뭐 먹을 만한 거 없나? 오우, 삼양라면 매운맛. 아, 근데 좀뭐 많이 먹고 싶은데. 아, 안 되겠다. 편의점을 갔다 오자. 편의점 가서 맛있다. 아이고. 어우, 내 스타일. 스팸 김치. 으악! 깨 맛있네, 이런 거. 케이크야? 왜요? 자꾸 떨어져. 점심이나 할인카드. 아, 포인트 있어요. 우와우. 이건 전자레인지인가? 이거 어떻게 먹어? 전자레인지 1분. 오늘을 기다렸지.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어 볼 거야. 이거 담고 저거 담으니 24,000원. 지금 뭐 하니?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빨리 하자. 빨리 먹자. 자. 뜨물. 뜨거워. 뭐 먼저 먹지?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. 김이 살짝 빠진 밀키스에 요구르트 향이 살짝 추가된 그런 맛이. 깐풍 치킨 왕교자. 스팸이 보이네. 보이세요? 뭔가 통으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통은 아니네. 잘 어울려. 아니 잠깐, 근데 좀 웃기네. 햄 주먹밥. 햄. 아, 그렇구나. 깐풍기랑 먹어야지. 아, 얘 완전 밥 반찬이네. 진짜 짭짤하네요. 얘가 생각보다 별로 안 짜요. 얘네를 먹어서 그런가? 아무튼 별로 안 짜요. 다 됐나? 된 것 같은데? 짜파게티 이렇게 딱 보면은 국물이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보이죠? 여기 국물. 이렇게. 이 국물이 없어져야 돼요. 어떻게 없애냐?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 돌려서 소스가 다 녹으면 없어져요. 보이죠? 이렇게 꾸덕해진 거 보이죠?
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겁니다. 원래 짜장 범벅을 먹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요. 왜 안 팔지? 이게 제일 좋아하는 짜장 범벅인데.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? 와, 얘를 잊고 있었네. 닭도 이기는 라면입니다. 와, 엄청 짠데? 야, 아니 뭐요? 왜 이렇게 짠 거? 아니, 잘 왜요? 라면 짜요? 안 짜요? 짜죠. 근데 라면보다 교자가 더 짜. 근데 교자보다 얘가 더 짜. 어, 나트륨 900밖에 안 되는데? 이상하네. 콜라가 필요하다. 아, 배부르다. 와, 괜찮네. 디저트 먹어야겠다. 배불러요. 순 우유 케이크 파스텔의 저녁 먹장 1급 A1유를 우유로 사용하였습니다. 그렇군요. 우유가 얼마나 들어갔나 볼까? 5.37% 맛있으려나?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? 이거 입에 아주 그냥 수염을 그릴 각인데 이거? 내 입이 생각보다 크구나. 어, 맛있는데요? 이 정도면? 저는
살짝 덜 달아도 될 것 같은데 당도로 따지면 그렇게 엄청 단편은 아닌데요. 맛있는 편이에요. 뭐라고 하지? 이 인스턴트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크림 맛인데 이 정도면? 잘 먹었습니다. 달아 근데. 스프라이트가 탄산수처럼 느껴졌어. 많이 달았구나. 아까 빠세는 자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쳤나봐요. 그래서 떨어져서 주워왔고 아 물론 결제는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닭다리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와봤습니다. 이거 한 입만 먹어보자. 뭐요 이건? 닭껍질처럼 막 생겼네요. 짜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왕갈비 통닭 맛이라고 했는데 사실 안 써있으면 전혀 연상할 수 없는 그런 맛이고 저 어렸을 때 치토스 중에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생긴 치토스 있었거든요? 뭐 약간 이렇게 주먹진 그 치토스 발바닥처럼 생긴 막 드라큘라 뭐 치토스 막 하면서 막 약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. 그 맛이요. 드라큘라 치토스 맛.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